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 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부스터샷을 뭐 장착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분발작 7세에서 14세, 그 다음에 전신발작 18세 이상, 그 다음에 부분발작 18세 이상, 중1한 이렇게 3상 진행을 한다라는 거겠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범위를 넓혀 간다라는 겁니다. 자, 뇌전증 그 신약 세노마마이드의 추가 임상이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 대상 부분발작 적응증 임상 3상을 시작을 하면서 성인 대상 전신발작과 중국 일본 성인 대상 부분발작 적응증까지 세 가지 추가 임상 모두 궤도권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성인 대상 부분발작 적응증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시판 중인 세노마마이드의 처방 범위를 늘려서 매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보석인 거죠. 미국 유럽에서만 올해 매출이 2배의 성장에 예견이 되면 세노마마이드 판매 효과가 3가지 임상이 끝나고 처방이 되는 2025년 전후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뇌전증 부분발작 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노마마이드는 미국 임상 3상의 환자 등록을 최근에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죠. 총 목표 모집 그 환자 수는 140여 명이다 라고 좀 보시겠고요. 뭐 이들 연령대별로 4개 그룹을 나눠서 세노마마이드 투여 후에 증상 개선 효과라든지 약동학적 그 특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노마마이드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신약이고요. 뇌전증 부분발작 18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2019년 11월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죠. 그 다음에 2020년 5월에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난해 3월 허가 획득 후에 출시가 됐습니다. 뇌전증은 특정한 유발 요인이 없는 경련이나 반작을 좀 반복하는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아 청소년 임상 3상 개시로 세노마마이드는 3가지 추가 임상 3상 모두 궤도권에 오르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전신발작 증상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 대상 미국 임상 3상을 2018년 9월에 시작이 됐고요. 부분발작 적응증 18세 이상 성인 대상 중국, 일본, 한국 임상은 지난해 3월부터 환자 등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임상 모두 세노마마이드의 처방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일본, 그다음 한국 임상 3상은 아시아 지역의 공약을 겨냥한 개발 전략이다. 특히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시장인 중국 진입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상하이 소재 글로벌 투자사 그 6 디멘션 캐피탈과 중추신경계 전문 제약사 설립을 했고요. 이 회사에서 세노마마이드의 중국 판권을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신발작 그 성인 대상 임상 3상은 적응증 영역 확대를 위한 추진 중이고요. 세계 최대 뇌전증 치료제 시장 미국 환자의 60% 부분이 부분발작을 앓고 있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전신발작 환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이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방되기 시작하면 세노마마이드 시장 영역의 나머지 40%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업계에서는요, 세 가지 임상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 처방 시장 시점이 2025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임상의 목표 종료 시점이 2023년에서 2024년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임상을 마치고 허가 절차가 마치면 2025년부터는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힘입어서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2025년, 2026년 매출 추정치가 5,700억 정도에서 7,400억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매출 예상치가 2,500원 안팎에 비하면 2025년 내는 2배 이상 성장이 예견이 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레너스 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임상 3상과 회사의 첫 그 표정항암 신약 임상 1상도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임상 3상도 그 정도 시장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카리스마 메이트 부분도 뭐 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약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유럽과 미국 이런 부분에서 막 시작한 처방만으로도 급격한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고속성장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782억 정도로 전년 대비 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지난해 2배 이상의 세너먼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빈펫이라는 그런 부분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세너먼웨이트가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의 상승폭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너먼웨이트 하나만으로도 매출이 7천억에서 1조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이유가 이 정도의 뭐 빈펫의 그 빈 자리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임상 3상을 준비하면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세너먼웨이트에 대해서 뭐 임상 실패라든지 좀 긍정적인 뉴스,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슈들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못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좀 밀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되겠고, 1차적인 저항 구간은 어디입니까? 10만원 라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됐을 때 결국은 이제 13만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13만원, 14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실적이라든지 성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 실패라든지 뭐 이런 악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빈펫이 나가게 되면은 그 시장의 파이를 세너먼웨이트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빈펫이 좀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세너먼웨이트를 대적할 만한 뭐 뇌전증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시장에는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대면 영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면 영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이 진행이 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색다른 이벤트죠. 뭐 VIP 이벤트 플러스 방송만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저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왼쪽에 그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매매했던 것들 올려놨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좀 보일 건데 HBTV1004 이거 입력하셔갖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